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간단한 비임 한 대 하차하러 왔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딱 두 번만 뛰면 되네요. 오른쪽이 약간 높은 약간 경사진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이 단단하니까 여기서 뛰면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일단 빔 내려놓을 자리에 폼 한 다발 치워달래네요. 이거 치우고 빔을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빔을 요 자리에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폼을 한 다발 치우고 있어요. 조금 옆으로 밀어놨을 뿐인데 이거 나중에 다시 치워야 됩니다. 빔을 여기서 쭉 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빔부터 하차하도록 할게요. 널로 붙으세요. 빔 실은 차가 후진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자리를 잡아갖고 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작은 다발 하나에 큰 다발이 하나 실려있죠. 이때 작은 다발부터 내리고 내려서 그걸 하는 후회가 지금 있습니다. 큰 다발을 이제 먼저 내리는 바람에 조금 더 안으로 지게발 넣을 수 없었죠. 하주분이 한 4톤 정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 기사분한테 물어보니까 4톤 뭐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발을 좀 덜 집어넣습니다. 아주 최대한 깊이 더 땡겨서라도 더 발을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4톤이 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덜 집어넣었죠. 빔부터 내려놓고, 예. 그리고 이제 땅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높은 쪽을 보고 자재를 하강하면 되니까 조금 안심은 했죠. 조금 무게가 아슬아슬하더라도 높은 쪽을 보고 하강을 하면 앞으로 쏟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랬어도 깊이 집어넣었으면 조금 좀 안전했겠죠. 조금 무거운 느낌은 나는데 그냥 좀 애매해죠. 애매해.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모릅니다. 무게중심이 지금 이렇게 들고 앉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지게차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내리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다시 또 앞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해보니까 이게 내리지도 못하겠고 또 다시 들려니 저 작은 다발이 있어갖고 어떻게 하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래갖고 지금 저 건물 쪽이 높기 때문에 지게차 방향을 돌려갖고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인데 밑에 뭐 작은 손수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사람들 보고 좀 비키라 그러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이 높이에서 지금 만약에
앞으로 쏟아지면은 지게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빔은 또 어떻게 되고. 더 들어가야 되는 건 알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더 들어가려면 다시 화물차에 올려놔야 되는데 아 또 그게 또 쉽지가 않네요. 내릴 때 쏟아진다 이러면 자꾸 또 모르는 분은 또 안 쏟아진다고 빨리 내리라고. 일단 바닥에 내리면 그게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거 내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들고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은 지옥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일단 차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쏟아지더라도 차이에 쏟아지면 또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단 차를 좀 빼달라 그랬어요. 지금 상태 조금 더 후진해지면은 조금 더 기울기가 있어갖고선 조금 더 안정감이 있죠. 그래갖고 지금 후진을 조금 한 다음에 다시 또 하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강할 때 정말 미세하게 하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신의 영역입니다. 이게 쏟아지고 안 쏟아지고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앞에 저 손수레를 치워야 되는데 또 사람이 또 빈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 아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조금만 더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내리고 있는데 정말 이 마음은 누가 알까요? 아니요. 밑에 가지 마세요, 위원님. 이제 이 정도 내려왔으면 안정권이네요. 여기서는 이제 쏟아지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아, 이제 간신히 내렸어요. 지금 내린 상태인데도 뒷바퀴가 지금 약간 뜨는 느낌 있죠? 거의 조향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불과 그 3분 동안에 저는 지금 지옥의 길을 걷다 온 겁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 무게가 정말 아슬아슬할 때는 지게발이 깊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진짜로 10cm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cm 차이로도 그게 앞으로 쏟아지고 안 쏟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시소 타보셨죠?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확 쏟을려 있잖아요. 그런 식이 똑같은 거예요. 지게차도 시소처럼 무게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조금만 진짜 1cm만 앞으로 가도 앞으로 쏟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내릴 때는 제가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했는데 제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진짜 무게가 1cm만 좀 부족해도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는 거를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이제 빔이나 철근 뜰 때 잘 넘어가는 게 이제 그 아까처럼 대각선으로 실리콘 차 그때 이제 저희가 빔이나 철근을 이렇게 높이 들었잖아요. 높이 들었을 때는 안 쏟아집니다. 그때 이제 들리면은 이제 들렸다고 생각하고 차를 빼버리죠. 차를 빼고 내릴 때 그때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살짝 이동하면서 쏟아지게 돼 있어요. 무게가 딸리게 되면요. 그 이제 최대한 이제 발을 깊숙이 넣어줬어야 되는데 조금 방심한 거죠. 저 역시도요. 지금 다행히도 그 원발 안에 그 빔들이 올라와 있었고 4톤이 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무게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제가 그 느낌이 있어요. 이 내릴 때 보면은 아 그러니까 같은 빔이라도 이게 만약에 4톤짜리 빔이라도 저 지게발 끝에 들고 있느냐 또는 안에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중심이 틀려지잖아요. 우리 시소 타보시면은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이 탈 때 어떻습니까? 무거운 사람은 그 시소의 가운데 쪽으로 옮겨앉고 가벼운 사람은 시소 맨 끝에 앉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게중심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같은 무게를 할지라도 어디를 드느냐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틀려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빔이나 철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무게중심을 맞춰서 떴어요. 물건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차를 빼고선
내리다 보면 무게중심이 또 바뀌어지겠죠. 이 발을 내릴수록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게중심이 바뀌니까 이거는 뭐 무게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여지없이 쏟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빔을 높이 들고 있다가 내리는 중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인명사고 나는 거고, 물건이 있으면 물건이 아주 대박 박살 나는 거겠죠. 이 무거운 빔이 떨어져 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두 번째, 지게차 뒤에가 벌러덩 늘리면서 이 앞으로만 이렇게 쏟아졌다 다시 뒤로 떨어지게 되면은 뒤쪽에 많은 손상이 가고 이 옆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게차 전복사고와 함께 지게차 운전수의 사망사고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사고예요. 정말 이런 사고는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게 내리다가 이제 무게가 조금 딸리면은 무조건 무게중심에 의해서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면은 다시 뜨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화물차에 얹어서 다시 뜨든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슬아슬하면 지게차 뒤에 사람이 올라탑니다.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이런 사고는 그 철근이나 빔 내리다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철근이나 빔은 뭐 10cm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미끄럽기 때문에 중심이 조금 앞으로 쏠리면서 이게 확 미끄러져 내려가기가 되게 쉽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철근을 한 두 번 정도 쏟아본 적은 있어요. 그럼 뭐 큰 사고가 없이 그냥 끝났기는 다행이지, 그게 만약에 근처에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건 항상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뭐에 쉬었나봐요. 사고는 진짜 예고 없이 일어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짜 위험한 일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죠. 자, 어쨌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무게가 씨 아슬아슬했어요.